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또 집에서 낚시 방송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볼게요. 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낚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앞에 이어서 제가 오늘 영상은 낚시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낚시 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영상을 볼 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 실시간 방송을 봤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자체 내에서 내가 올린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그 팬분이 다른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글자를 올렸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니를 3년 쓰고 나면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니를 3년 쓰고 나면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산입니다. 일산을 갖다가 여러분들 버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낚시 방송, 실시간 방송 하신 분은 요게 자체를 설명을 못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거를 못해서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일산이다 하면은 제품명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니를 버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니를 청소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니 과정을.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낚시하고 이 낚싯대에서 지금 니를 뺐습니다. 그쵸? 니를 뺀거 맞죠? 자, 여러분들, 자, 니를 앞에 숯불 지금 풀어놨죠? 앞에 지금 숯불 풀어놨습니다. 자, 숯불 풀고 나면은 낚싯대에서 이거 수프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 그릇에다가 수도 물을 받습니다. 수도 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물을 받았을 때 요게 자체를 수도 물에다가 담가줍니다. 이렇게 수도 물에다가 담가줍니다. 여기 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자체 한 2, 30분 후에 여러분들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가지고 잡아내서 여러분들의 그러면은 다시 흐르는 물, 수돗물 사오기로 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이미 여기 있던 물 자체는 잡음기가 지금 요 내려가 있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수돗물 다시 틀으면은 여기에 있는 짠기가 있던 게 빠지겠죠. 이해가 가시죠? 짠물이 빠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요게 또 되게 틉니다. 틀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빈통은 막두개 내지 세개 내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한 집에 한 5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 빈통이 자체가 호수별로 다 틀리게 해놔 놓은 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감아주게 됩니다. 요 줄을 요게 스프레이 있는 요 줄을 여기에다가 다 감게 됩니다. 다 감고 여기 있는 이제 짠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체 내열을 보기 쓰게 된다면은 요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바닥이라든지 요 위에 바닥이라든지 이실다 풀어보면은 요 안에 소금 염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안 불어난 거는 요 안에 소금기가 내가 염분이 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닐 청소 안한거 한번 찾아서 한번 요 안에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심하게 된 거는 안에 소금 염분이 있는데요. 안에 소금 염분이 있는데 그 안에 녹아진 피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제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앞에 도마도 케첩이 있습니다. 도마도 케첩을 여기에다가 이빨 어쨌든 최대한 많이 듬뿍 이렇게 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 시간 반 정도나 있다가 집에서 양치질 하는 치술로 이렇게 한번 닦아보세요. 치술로 이렇게 한번 닦아보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녹이 되게 핀 자리는 그 자리는 그렇게 닦기도 조금씩은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자체 내에는 도마도 케첩으로 조금 더 닦아 보십시오. 대게 문지를 봐보죠. 힘으로. 그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자, 숯불 자체에서는 끝났거든요. 자, 숯불 자체에서는 끝이 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체 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닐 자체에서.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집에 WD가 있더라면은 WD가 고용돼 착착이 치주겠죠. 뿌려주겠죠. 그것도 맞는데요. 저 같은 경우라면, 내라면 어떤 거를 사용을 할까요? 자, 낚시점에 가면 닐 그루스가 있습니다. 물그루스. 닐 물그루스가 있습니다. 자, 요 안에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런데 발라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닐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부분에서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요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게 베어링에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거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게 만약에 요서 안 돌아간다 이러면은 배를 밑으로 놓고 위에서 도라가가 풉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풀립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뺄때 안에 부스기 있기 때문에 단디 잘 빼셔야 합니다. 살짝 너무 시게 빼면 안 부스기 흘러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부스기를 요거 자체를 밑으로 이렇게 빼볼 때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제끼십시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요 안에 닦아주는 자체는 요 바르는 그릇으로 수건이라든지 조금 뭉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요이 부스기 있는 거를 그 위에다가 수건 위에다가 놓으십시오. 넣어가지고 이 그릇을 갖고 살살살 얹어줍니다. 손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얹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뺄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부스기 몇 개가 있거든요. 요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제가 눈이 많이 좋을 때는 이런데 지금 요게 지금 이 보도 자체가 하나 둘세 군데가 지금 있는데 이런 거다 풀고 제가 개조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닐까지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현재 했고요. 그리고 낚싯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낚싯대는 물 청소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 풀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그 지금 풀어냈거든요, 여러분들.
풀어내고, 여러분들이 수도 물 있는 데서 요거 한칸한칸 조금씩만 올려주면서, 이렇게 요 안쪽 핀으로 물 한번 넣어보십시오. 물을 한번 넣게 되면 물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로 빠지겠죠, 물이. 밑으로 여기로 나오겠죠. 이게서 물 청소를 해줄 때한 서너 번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다 잡고 또 요렇게 위에서 여기에서도 밑으로 한번 또물 쏴주죠. 양 사이드 이렇게 물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요 위에는 요 톱을 다 건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에다가 호수 가지고 물을 넣어주겠죠. 그럼 요 밑으로 아래 우려 청소는 다 되겠죠. 요 밑에도 청소도 되고 요 위에도 청소도 되겠죠. 자, 이거 청소하라 그러는 거는요. 이거 청소하라 그러는 거는 왜 그렇게 청소를 하라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자체는 안 해주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1분 때는 잘안 빠집니다. 1분 때는 잘안 빠지거든요. 1분 호사기는 잘안 빠지는데, 이거 3번, 4번 때에서 여러분들이 부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2번, 3번, 4번 이런 데서 부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볼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은 모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먼지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요 안을 청소를 안 해줄게 때문에 안에서 안 해줄게 때문에 이거 자체가 중간대가 부러지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그대 중에서 어느 대가 부러지거든요. 자, 이거를 물청소 끝나고 나서면은 물청소를 끝났다 이란다면은 자, 여러분들은 낚싯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하고는 그대로 나눌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게 땋공을 닫지 마세요. 요 땋공을 여러분들이 닫지 마시고 낚싯대를 처음부터 다 패십시오. 다 패가지고 다 패서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안에 바람이 들어가도록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말려지겠죠. 요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쵸? 이거 아시죠? 그러면은 낚싯대는 청소가 다된 겁니다. 자, 한 가지 더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톱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톱에서 오랫동안 낚시를 하시다가 보면은 요톱 자체 내에서 이게 구멍 자체가 있는 게 이게 자체가 톱입니다. 여러분들. 톱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녹이 만약에 피었다. 녹이 피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청소하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요거 다 붙여놓고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어디다가 평평한 데다가 올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 위에다가 토마토 케첩을 뿌려줍니다. 요 위에다가 다 접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토마토 케첩을 발라놓습니다. 통분을 많이 이렇게 되도록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요것도 한 시간 반이라서 뭐한 시간 내지 이렇게 시간이 보냈다 이런다면은 요게도 여러분들이 칫솔 가지고 우리 양치질을 하던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닦아 보십시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게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다 맞다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를 사지 마시고요. 제가 낚시했던 그 경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물건을 한번 리를 하나 사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잘 뽑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사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하나 차면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보고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저식으로 사용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은 참 너무너무 좋을 건데, 그는 금방 내면처럼 안 하고 무조건하고 니를 버리라 하는, 3년 되면 무조건 버리라 하는 거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저 맨처럼 이래 설명을 해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건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사용 잘할 수도 있고. 그분은, 버리라 캔 그분은, 실시간 방송하셨던 분, 그분은, 낚시는 오랫동안, 뭐, 바다 무슨 고기에, 무슨 낚싯대, 뭐, 다 한다. 다 잡아낸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물 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한다고. 다 하면 뭐합니까? 니이 기계 자체에서 알고 달라들어야죠. 모르고 달라들고 그는 채팅글이 올라올 때는 그는 사람은 답을 못 해주잖아요. 답을 해줄 수 있는 무조건하고 버리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만원짜리 릴이라든지, 만원짜리 낚싯대다든지, 여러분들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리를 잘안 해서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따금 이야기했던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방송을 빨리 해서 빨리 소문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 오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쓸데없는 주작거리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자랑이 아니지만은, 저도 낚시라 하면은, 저도 옛날 과거에 삼사방송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하는, 뭐, 옛날에 뭐또 낚시 가이드도, 선상 가이드도 해봤고요. 낚시점에서. 낚시점 운영을 한건 아닙니다. 가이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낚시점이 없어졌지만은,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에서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전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 노하우입니다. 제가 낚싯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오늘 이내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죠? 내 것하고 내만 좋게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나눠야죠. 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너무나 또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고요. 또 다음에는 이거 낚싯대를 물에 청소하는 그 영상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낚싯대를 물에 청소하는 방법을 또 영상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방송에 봐요.